차에서 무드를 왜 잡아요 도대체.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다들 무드 잡는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잡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안돼 안돼.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또 오셨죠? 네 오늘은 스포티지의 가격표가 공개되어서 투싼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모카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비교하면은 저 현대차 영업사원들이 막 와서 테러하고 막 기아차 영업사원들이 와서 테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아자동차 본사 측에서도 약간 조치를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조치요? 기존 스포티지 대비해서 신형 스포티지에서 겹치는 파워트레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럼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른다. 기존 스포티지 2.0 디젤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단종시켜서 마지막에는 1.6 디젤밖에 안 남겼고요. 그 다음에 2.0 가솔린 트림밖에 없어서 1.6 터보 엔진과도 가격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 가격표에 2.0 디젤 정보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 당시는 디젤 4륜구동 기준으로 풀옵션이 3,5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신형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873만원입니다 3,873이면 거기다 네. 옵션 더하면 당연히 4,000 넘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풀옵션까지 해서 3,873만원이고요 옵션 다 더했을 때. 네 여기서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비티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그래비티는 사실 기호에 따른 거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비티를 뺀 시그니처의 풀옵션 가격은 3,800만원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비티는 약간 디자인 영역이고 그거는 풀옵션이라고 할 순 없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가격이 스포티지인데 4천만원 가깝다고요? 이 돈이면 뭐 이렇게 되네. 4천만원대 5천만원대 그 정도 가격대가 이돈씨가 나오기에 제일 좋은 가격대예요. 어 이돈이면 모델3 보조금 풀로 받아서 한번 가볼까? 이 정도 가격대기도 하고요. 갑자기 아니 어떻게 스포티지 하다 모델3가 나올 수가 있죠.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SUV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SUV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 SUV 사려다가 세단 사고 세단 사려다가 해치백 사고 그렇죠. 이러다가 갑자기 전기차로 튈 수도 있는 거예요. 딱 SUV끼리 경쟁한다 요건 아닐 거야.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스포티지 가격이 비싼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차니까. 네. 스포티지는 가장 싼 차는 2,400만원 부터 있으니까 갭 차이가 한 1,400만원 정도 나니까 아반떼급에서 거의 그랜저급까지 그 사이에 딱 걸치고 있죠. 아반떼 살까 하다가 스포티지로 갔다가 결국 기아에게 4,000만원을 주게 되는. 야 역시 옵션의 장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 스포티지 가격표를 보면 네. 표지부터가 조금 멋있죠. 표지 아주 그냥 시꺼멓네요. 이 색깔이 스포티지에서만 적용되는 섀도우 매트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아 매트 그레이에요? 네 이 색상이 무광 색깔이에요. EV6에도 추가되고 있고 뭐 많은 브랜드들이 무광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스포티지는 현대기아자동차 SUV 중 유일하게 무광 컬러를 시도한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해 보입니다. 색깔은 지금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섀도우 매트 그레이라는 무광이라고 하는데 그래비티는 네. 또 선택을 할 수가 없네요.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정글 우드 그레인이라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거 국방색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국방색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한 색깔이네요. 나머지 색깔은 뭐 그렇게까지 튀진 않는데 빨간색, 파란색 이런 약간 유광도 넣었다라는 거 이거 좋게 생각되긴 하고요. 투싼은 유채색 색깔이 별로 없거든요. 스포티지는 레드, 블루, 그린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투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젊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디자이너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디자인이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호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길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거 보니까 예쁘던데? 근데 마주쳤을 때 느낌이 이건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차가 어지간한 게 나오면 새로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네. 디자인에서 약간 충격을 전해줘야만 아 신차 나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세상이 좀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의 임팩트는 줘야지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스포티지랑 투싼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준을 삼았고요. 당연히 이륜구동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투싼 모델의 기본 가격은 2,435만원, 스포티지 트렌디의 기본 가격은 2,442만원입니다. 스포티지가 조금 더 비싼데 스포티지가 더 좋은 사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게 뭔가요? 앞에 카메라로 전방의 표지판을 인식을 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속도 제한을 해준다는 겁니다. 투싼에는 반면에 고정식 수동형으로 속도 리미트를 해주는 장치가 들어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켰을 때 작동된다는 얘기죠? 어댑티브 크루즈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속도 리미트 장치도 있습니다. 속도 리미트를 했을 때 거기 맞춰서 속도 리미트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60km로 달리다가 50km 도로가 나오면 리미트가 50으로 낮아지는 거죠. 유용한데요? 야 5030의 나라에 꼭 필요한 장치네요. 시스루 이거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이걸 누르면 알아서 이 도로의 최고 속도에 맞춰서 리미트를 딱 걸어준다. 네, 30km 제한 속도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왜 차가 안 나가지 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구나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앞좌석에 C타입 USB가 들어갑니다. 드디어 C타입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C타입이 나오는군요. 네. 이거 나오자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영상 네. 찍을 때마다 여기 C타입이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했는데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별건 아니겠지만 에어로타입 와이퍼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사양인 LED 헤드램프도 스포티지는 깡통부터 기본입니다. 깡통부터 기본이라고? LED 헤드램프가 반사판 타입이긴 한데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우와, 잘했네요. 헤드램프가 사실 공간이 이게 꽤 돼서 네. 여기다가 그냥 할로겐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LED다? 근데 깜빡이는 기본은 전구입니다. 아, 그건 좀... 그래도 뭐 괜찮아, 그 정도면. 네네. 투싼에서 기본으로 할로겐 들어있는 거 보고 좀 충격이었는데 스포티지는 기본부터 하얀 LED 넣어준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깜빡이를 요 DRL을 갖고서 깜빡이 켜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저도 왜 굳이 저 붉은 면을 써야 됐는지 싶긴 하더라고요. 투싼이 7만원 더 싸긴 한데 투싼이 더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투싼은 전자식 기어버튼이 기본이고요. 스포티지는 그죠? 드르륵 드르륵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인테리어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요? 다이얼인데요? 아, 다이얼인데 깡통은 드르륵 드르륵 하는 기어변속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네요. 그럼 여기다 드르륵을 넣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버튼식 시동이 드르륵에 여기 넣기 애매한 위치인데? 깡통에는 버튼 시동이 없습니다. 깡통은 꽂아 돌립니까?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위트림으로 좀 올라가면 이 드르륵 변속기는 유지를 해주고 버튼 시동을 넣어주는데 이때는 좀 공간을 어떻게 짤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패들 시프트 역시도 투싼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스포티지에는 네. 없는 부분이고요. 운전석 럼버 소프트도 스포티지는 빠져 있습니다. 있어야죠, 사실. 없으면 어떡합니까? 럼버 소프트 생전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이 의자에도 럼버 소프트 없잖아요. 어쩐지 허리가 조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투싼에 있고 스포티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한번 누르면 쭉 열리고 버튼 네. 한번 누르면 쭉 닫히는 네. 요게 없다고? 그게 얼마나 그게 없어. 깡통을 일부러 후지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운전석만 있던 것도 스포티지는 빼버렸으니까요. 아우, 희한하네. 그 다음에 다음 트림은 스포티지에서는 프레스티지 트림, 네. 투싼은 프리미엄 트림인데요. 투싼 프리미엄의 기본 가격은 2641만원, 스포티지의 기본 가격은 2624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럼버 소프트랑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제공되고요. 투싼에서는 여기서부터 에어로타입 와이퍼가 적용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1열 통풍 시트랑 운전석 전동 시트가 두 차량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투싼의 프리미엄과 스포티지 프레스티지가 거의 대등하다. 딱히 투싼이 더 비싸야 될 이유는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옵션상으로는 지금 스포티지가 좀 더 좋은 상태거든요. 네.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 네, 그런데 이제 스포티지에서는 그거 LED 헤드램프 하나가 딱 좋고요. 투싼에서는 18인치 휠이 여기서부터 들어가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4웨이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헤드레스트가 앞뒤로 이렇게 미는 게 된다는 거죠? 네, 앞뒤로 밀었다가 뒤로 들어갔다 이렇게 네. 되는 거고요. 전방 주차 센서가 제공돼서 여기서 17만 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방 주차 센서. 네. 그거는 있으면 좋죠. 주차 센서 없으면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방 주차 거리 경고는 노블레스까지 넘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2923만원이 됩니다. 이거 너무 비싼데? 네, 근데 노블레스랑 대적할 만한 트림이 투싼에는 없더라고요. 투싼은 트림이 딱 3개 있는데 아래 등급 2등급하고 최상위 네. 등급 이렇게밖에 없어서 노블레스는 아쉽게도 비교를 못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블레스도 사실 가성비가 꽤 괜찮아요.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블레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가성비 있는 트림은 투싼이랑 스포티지 모두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시그니처입니다. 최상위 트림이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최상위 트림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상위인데 어떻게 가성비가 좋을 수가 있어요? 못 믿으시겠죠? 일단 기아자동차랑 현대자동차가 둘 다 옵션 구성을 굉장히 잘했죠. 차를 구입하려고 견적을 내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요. 깡통은 조금 너무 아쉽죠. 중간 트림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인스퍼레이션보다 비싸져요. 중간 트림에서 옵션을 더 붙이면 더 네. 비싸지죠. 그렇죠. 이건 풀옵션이니까 깎아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옵션을 다 더한 것에 비해 저렴하다는 거지 불필요한 옵션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 필요한 옵션이라고 봤습니다. 아, 그래. 네. 사실 이게 빼자니 빼기도 뭐해요. 에이다스 있어야죠. 에이다스가 없어요? 에이다스가 있긴 한데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적극적인 에이다스가 없습니다. 막히는 길에서 알아서 가다 서다를 해주는 그 기능이 없는 거구나. 그 요거는 기능은... 무조건 넣어야지. 또 디지털 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때문에 있어야 되죠. 열고 닫고 있으면 좋죠. 아,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꼭 있어야죠. 저거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없으면 조금... 저거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없으면 어떤 디자인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데 LED 실내등 이거 있어야죠. 아니면 다이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거는 없어도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안 달면 싫어해요. 차에서 무드 잡아야 되는데요.
차에서 무드를 왜 잡아요 도대체?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다들 무드 잡는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드 왜 잡는지 모르겠네. 도어 센터 트림에 인조 가죽으로 감싼다. 이거 없으면 플라스틱이에요. 가죽 시트. 기본은 인조 가죽이고요. 시그니처 3,200만원짜리를 해야 가죽 시트라고? 투싼도 그렇습니다. 투싼도 인스퍼레이션부터 가죽이에요. 1열 시트백 미니 포켓. 아니 시트백에 포켓을 안 넣어줬어서 여태껏? 포켓은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 미니 포켓. 아 핸드폰 넣는 미니 포켓. 네네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무선 충전이 있어야 돼요.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인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 네. 네, 요즘 이런 걸 보고 걸을 타선이 없다고 하죠.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기. 어 이거 멋있는데. 내비게이션 네. 무선 업데이트.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 이거 없으면 신차 느낌이 사실 안 나죠. 사실상 이 차 가격은 3,200만원인 거예요. 웬만하면 시그니처로 가는 게 맞죠 사실. 이 아래 등급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마 법인 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렌터카 하나. 네. 투싼도 보시면 인스퍼레이션 대기가 제일 깁니다. 이것저것 보다가 결국에 인스퍼레이션 가는구나. 약간 화나는 그런 옵션을 해놨네. 화가 많이 나죠 솔직히. 투싼하고 비교를 해보면 투싼 인스퍼레이션의 가격은 3,155만원이고요 스포티지 시그니처 가격은 3,193만원입니다 스포티지가 더 좋은 점은 커브드 디스플레이라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되겠고요 이 LED 실내등도 좋은 부분입니다. 투싼은 네. 커브드 디스플레이 당연히 없고 12.3인치가 아니라 10.25 이렇게 있는 거고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기능적이지 못하다. 고급스럽지도 않죠. 이런 부분이 조금 인테리어에서 아쉬웠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1열 미니 포켓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같은 좀 세심한 배럴 사양도 있었고요. 투싼에 더 좋은 점도 있었는데 네. 후석 승객 알림은 스포티지에 비해서 투싼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한 방식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반도체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나중에 연식 변경할 때 넣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네 옵션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옵션으로 있어요? 빌트인 캠에 묶여있습니다. 아 빌트인 캠 충격이다. 네. 후석 알림이 빌트인 캠에 묶여있다? 네 외부 감시하는 김에 뭐 실내도 감시해준다. 그런데 맞는 네. 방향인 것 같아요. 빌트인 캠하고 그걸 묶어놓으니까 맨 편하게 안 쓸 수 있고 네 그렇죠. K8 같은 경우 에는 HUD랑 빌트인 캠이랑 묶어놔서 네. 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스포티지는 뭐 안 해도 되지 뭐. 맘 편하게 그냥 안 하면 돼. 네. 아 이거 아주 잘 묶었네. 네, 그다음에 전면 LED 깜빡이는 투싼만 네. 적용이 되어 있고 스포티지는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에 깜빡이는 시그니처로 올라와도 전구입니다. 누가요? 스포티지가요. 앞쪽은 전구고 투싼은 뒤쪽이 전구야. 어느 게 좋은 건가? 아무튼 전구를 포기를 못 하는군요 현대 기아차는. 전구 재고가 많이 남았나 봐요. 아, 투싼은 또 선택권도 없고 스포티지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점이라고 봐야 돼. 아, 스포티지는 전면이 LED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비티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비티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비티는 완전 최상위 트림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외관 디자인 조금 바꾸고 실내 디자인 조금 바뀌고 이런 상품성 개선 같은 트림이에요. 포르쉐로 따지자면 노말 디자인과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약간 외관 디자인 패키지를 바꿔주는 거죠. 사실 저는 소렌토 타고 있는데 소렌토가 네. 그래비티가 나왔어요. 네. 짙은 회색의 그래비티를 하면 이 테두리의 액센트를 크롬을 다 딜리트해주고 네. 다 검정으로 해서 완전 예쁘거든요. 부러우신 거 아니죠? 랩핑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그래비티가 여기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요 밑에 크롬이 이게 블랙으로 딱 처리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번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런지 약간 차가 웨건이나 해치백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전면 범퍼랑 후면 범퍼, 휠, 루프랙 정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깔도 그래비티 전용 색깔이 들어가는 게 한 120만원 정도 비쌉니다. 아 그렇게 비싸다고? 네. 색깔은 추가금 없고요. 네 색깔은 추가금 없고 디자인이 120만원입니다. 네 근데 그래비티 트림이 완전 120만원이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스타일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한 80만원 정도는 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스타일 옵션에다가 40만원만 더 보태면 그래비티가 된다. 그렇죠. 이런 식이면 그래비티 다 선택하지. 3,311만원. 아 이거 진짜 갑자기 3,300이 되면 어떻게 해. 아 이게 맞나 싶은데 계산해보면 다 맞고 비싼 거 아닌가 싶다가도 또 합리적이네. 네. 이렇게 되고 이런 옵션을 또 주는 차가 어딨나 하고 스포티지로 가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죽 시트 부분도 살펴보면 네. 퀼팅 가죽 앤 스웨이드도 혼용되어 있는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이제 퀼팅 가죽이고 네. 그리고 가장자리가 스웨이드였어요. 그래서 통풍은 통풍대로 유지하고 스웨이드는 스웨이드대로 몸을 잘 잡아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죠. 어쨌든 투싼보다 이 부분은 좋은 점입니다. 투싼은 가죽밖에 없죠. 인테리어 봤을 때 지금 투싼 디자인이 이런데 지금 스포티지 디자인이 이래요. 야 이게 급이 하나 위야. 이렇게 하면 좀 반칙이지. 체급은 맞춰갖고 와야지. 원래 10.25, 10.25 윗급으로 올라가면 12.3, 10.25 이게 국룰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스포티지가 그걸 깨버렸어요. 부품 공유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위에 거를 그냥 여기다 갖다 끼면 돼. 그럼 네. 오히려 더 싸. 그걸 구분해서 일일이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비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옵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그니처에서는 대부분이 기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컨비니언스,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기본 아닌 게 없네? 사실상 풀옵션이네요. 네, 시그니처 사라 이거죠. 네,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신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오토 터레인 모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토 터레인 모드는 뭔가요? 오토를 해놓으면 알아서 지열 감지해서 바꿔준다는 거죠.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된다. 그리고 4륜구동은 가솔린 선택하시면 터레인 모드 안 됩니다. 이거 갖고 네가 오프로드를 갈 거니? 뭐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앞쪽에 LED 깜빡이랑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추가하시려면 스타일 옵션 추가하시면 되고요, 스타일 옵션은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나 이런 거 추가하시려면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HDA2가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네. 조금 아쉽게도. 그렇죠, HDA1만 지원이 되고요. HDA2는 어떤 기능이냐면 옆에서 차가 끼어드는 거 조금 더 발견 빨리하고, 차선을 깜빡이 켜면 그쪽으로 스스로 옮겨주는 기능, 차가 멈춰있거나 자전거가 있거나 하면 차선을 약간 옮겨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네, 그리고 앞에 대형 트럭 같은 게 있으면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트럭 우측으로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붙여주고, 대형 트럭 좌측으로 지나갈 때는 왼쪽으로 붙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 똑똑하네요. 네. HDA2 있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요 가운데 퀼팅 그리고 스웨이드 적용하시려면 노블레스에서는 80만원이고 시그니처에서는 40만원입니다 애매한 숫자예요 다. 네. 아, 해볼까 하는 느낌이 드는. 네. 약간 포르쉐 옵션 고르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40만원 해봐 하다가 결국 4천만원이 되는. 네,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게 다 묶여있을 것 같잖아요. 12.3인치 내비게이션만 따라옵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오고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이에요. 이게 한 덩어리인데 여긴 아날로그라고? 네, 이번에 스타리아 LPI 시승하셨죠? 네, 그 계기판 같은 형태가 적용이 될 거고요. 옛날 네. 전자시계 보는 느낌인데 네. 근데 그게 깜빡 속게끔 잘 만들었어요. 바늘보단 네.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묶어지려면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패키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90만원이 되죠. 기본 트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255만원이고요. 아 진짜? 네,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185만원,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기본입니다. 아... 일단 시그니처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 그 다음에 하이테크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지털 네. 키를 적용할 건지 디지털 키를 뺄 건지. 아마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20만원 가지고는 아차키 하라는 거겠죠? 아차키 가격이 딱 빠지네요. 네, 아차키는 아이폰이 되고 이 디지털 키는 안드로이드만 되고요. 아, 이 디지털 키는 핸드폰을 도어 손잡이에 태그하고 무선 충전기에다 올려놓으면 알아서 시동이 걸리는 그런 방식의 NFC 기능을 말하는 거군요. 필요 없는데? 네. 아, 아차키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빼면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빠져요. 똑딱하는 방식이죠. 똑딱방식.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시그니처 들어가시면 기본이니까 딱히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링 팩에서 이제 서라운드 뷰 이런 게 추가되고요. 서라운드 뷰는 시그니처 트림에서도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솔린은 70만원이고 디젤은 100만원이에요. 어떻게 가솔린이 더 싸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안 되거든요, 가솔린은. 차에서 내려서 리모컨을 갖고 이렇게 누르면 차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그 기능이죠. 네, 주차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진 후진을 해주는 그 네. 기능. 근데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했어요. 소나타는 또 가솔리면 되잖아요. 또 일부 차량에는 하이브리드 없고요. 그건 이상하네.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피커는 명품 브랜드가 들어갔는데요. 네. 크렐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명품 스피커. 크렐이 옵션이야? 그럼 기본은 뭐야? 기본은 그냥 기아 스피커죠. 아, 나 진짜 크렐이 옵션이라니. 그쵸, 요즘 기아 자동차는 메르디안이 국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크렐 재고가 좀 뒤져보니까 남았었나봐요. 어쨌든 크렐 사운드뿐만 아니라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스포티지에는 있고 투싼은 없습니다. 액티브 엔진 사운드 좀 필요하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붕 이런 소리 나니까 좀 달리는 맛도 있고요.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은 뭐예요? 차 문 여는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블랙 플라스틱일 것 같아요. 기본은 거기다 이제 크롬을 발라주면 일반적인 도어 핸들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에 붙어있어요? 도어 트림이 크렐 이 그릴망은 달아야 되니까 그거랑 묶여있는 거 아닐까요? 알 수가 없네. 아무튼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언급해드렸던 빌트인 캠. 빌트인 캠은 보조배터리랑 후속 승객 알림이 묶여있습니다. 빌트인 캠 가격이 65만원인데 65만원이면 네. 앞뒤 FHD 할 수 있어요. 블랙박스를 별도로 사는 게 낫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자동차도 Q1이 아니라 기아 지뉴인 액세서리로 바뀌었습니다. 라이팅 패키지가 34만원인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어스판 램프뿐만 아니라 테일게이트 램프, 번호판 등, 선바이저 등도 다 LED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도어스판 램프만 해도 사실 저 정도 가격 하니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램프. 네, 이거는 이거 열었을 때 요 아래를 비춰주는 거. 이거 있으면 좋겠네. 그렇죠. 캠핑 다니시는 분들한테 약간 서치라이트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아, 그리고 차에 짐이 뭐가 실려 있는지 잘 보이는 게 좋죠. 그렇죠. 이거 무조건 좋은데? 있으면 좋은 거 알겠네. 34만원 애매한데. 좀 애매하면 영업사원분한테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지 않나요? 아, 영업사원 무슨 죄가 있다고? 악플 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러기지 패키지가 12만원. 네, 근데 이거는 뭐 딱
딱히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너기지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훔쳐가니까 그렇죠.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개별 옵션 사이드 스텝이 34만원. 스포티지는 사이드 스텝이 사실 필요가 없죠. 올라가는데 높은 것도 아니고 디자인 매끈한 거 해치기나 할 것 같고, 빌트인 공기청정기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만원인데 사실 저도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빌트인 공기청정기는 무조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공기청정 능력이 없어요. 단언컨대 확실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차박 열풍을 의식을 해서 차박 용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캠핑 의자와 테이블, 캠핑용 수납 가방, 멀티커튼 에어매트가 묶여져서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네요. 딱 맞는 에어매트예요. 이것도 네, 좋은데? 전용 에어매트죠. 이거 차박할 때 진짜 짱이겠는데? 차박 사장님이 리뷰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공이 이때까지 안 됐었잖아요. 확실히 제조사에서도 차박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커튼, 멀티커튼이 뭡니까? 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보이는 그런 장치죠. 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면도 있다는 게, 아니 왜 차 안에서 전면 일렬 이열을 다 가려? 뭐 빛이 들어오면 자기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아, 무드도 차가... 잡아야 되니까. 네, 인테리어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투싼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브라운 인테리어가 좀 마음에 드네요. 그게 나이 듦의 증거 아닐까요? 너는 뭐가 마음에 드세요? 네이비 그레이요. 저도 네이비 그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휠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일반 전용 휠이고요. 그래비티 전용으로 19인치 전면 가공 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하는 건 없는데 이게 네, 약간 입체감이 있어서 저는 18인치 알로이 휠이 좋아 보이네요. 19인치 전면 가공 휠이 너무 꽃방 모양 같잖아, 모닝이나 이런 것처럼. 전 이거 중에 굳이 고르라고 하면 19인치 전면 가공 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기능과 옵션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 새로운 차들이 뭔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좀 점프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하루가 달라서, 아니 이게 내가 차 산 지 한 6개월 됐는데 이런 차가 나와버리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이대로면 정말 차를 영영 못 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죽기 전에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아무튼 차 사는데 점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모카 그리고 샷스파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죠. 아이 졌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광영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계약을 하시면 이런 혜택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차박 지원 50명한테 해준다고 하고요, 국내 여행 지원팩 50명에게 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스포티지 국내 여행 지도 세트를 줘요. 지도? 추억이죠, 추억. 대형 사이드 여행 지도랑 핸디용 여행 속책자. 책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라 레트로로 야 우리 이런 걸로 보고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은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봤다는 거군요. A1 사이즈 지도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사실.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만한 지도를 펼쳐갖고 본다는 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 그려갖고 뭐 아, 여기서 이렇게 꾸미고, 나가야 돼 이러고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다꾸하고 막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